여주밭을 찾은 준일. 오, 많이 열렸다 이게. 잘 자라는 거 보고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처음에 고생할 때 생각하니까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. 막내의 각별한 애정으로 땀 흘린 여주가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. 기쁜 마음에 첫 수확한 여주를 함께 맛보는데요. 이런 것 같아. 이게 씹히는 게 좋아. 괜찮아. 이제 본격적인 여주 수확이 시작되겠죠? 양평 서미마을. 빠겠어 있으니까 그냥 빠겠어 하는데. 오늘을 기다리고 기다린 청년들. 여주 따러 갑시다. 여주 수확으로 한껏 들뜬 모습인데요. 여주 많이 달렸나? 많이 달렸더라고. 한 100개 넘을 것 같아. 아, 드디어 여주를 수확하다니. 와, 진짜 맛있겠다. 그죠? 이거 익었다. 자그마네. 색깔 이쁘다. 요게 익은 거고. 뭐지? 요거는 아직 덜 익은 거야. 노랗게 안 된 거는. 요거는 이제 벗겨갖고 먹으면은 달달한 맛이 나고. 그래? 그래? 씨. 얘기했어. 씨가 이렇게 된 거. 야, 젤리 같다, 씨도. 그죠? 이게 인슐린 성분이 되게 많아서 먹는 인슐린이라고. 준일이 수확에 앞서 형들에게 여주 맛부터 보여주는데요. 초록색 먹었을 때보다는 약간 쓴맛이 약해지고. 그래도 딱. 그 형이 쓴맛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데요. 정신이 반짝 든다, 야. 이 상태가 되면은, 인슐린 작용을 하는 게 적어진대요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잘라가지고 해야지 당뇨에도 좋고,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성분도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. 근데 크기는 얼마나 해야 돼, 이거? 보통 이게 토종여주여가지고. 요 정도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. 요 정도 크기는 다 따져고요. 요만 해야 되는 거? 예. 많이 따. 예. 여주를 따게 될 줄이야. 안 커서 됐다 걱정했는데 그래도 따네. 아, 이렇게 숨어있구나. 됐다 숨어 있어. 어. 애들 여자라고 하잖아. 부러워가지고. 준야, 이거 꼭다리만 따면 되는 거야, 이렇게? 위에까지 다 따버려요. 아, 위에까지 따야 되는 거야? 그러면 상처 입잖아. 약간 튀어나오니까. 따서 나중에 자를 때 잘라서 바로 건조시켜버리게. 망고이다, 망고이. 하고. 오! 슈퍼 여주 아니야? 요건 내일 터진다, 노랗게. 지주대 작업부터 병충해 피해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던 여주. 준이는 잘 커준 여주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요. 이때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작업하던 맏형 광교. 형아, 너 따는 거냐 마는 거냐? 이런 또 그 형이군요. 아니, 이 친구 이렇게 엉성해서야 오늘 안에 바구니를 채울 수 있을까요? 나 원래 쓴 게 약이라 그랬어. 그러니까. 깨댄다, 야. 그죠? 난 되게 느리게 따는데도 이 정도야. 준일 역시 그 형이 못 믿었던지 확인을 하는데요. 많다. 그럼 그렇죠. 아니 사이즈가 작고 아예 안 떠. 큰 것도 있어 형님. 밑에 쪽은 안 봤어 형님. 키가 커서 위에서만 봐서 그래. 안 보이더라고. 숙여서 봐야지. 한 게 얼마인데? 익은 건 따로 따놔야죠. 안 익은 건 뭐. 올라가죠? 다행히 첫 여주 수확을 무사히 마친 청년들. 풍성한 첫 수확에 더욱 기분이 좋은데요. 와, 이렇게 싱싱한 여주가 어디에 다 숨어 있었는지. 이게 몇 그루야? 23그루. 그럼 판매하면은 이거 1kg에 얼마씩 팔아야 되는 거야? 보통 1kg당 만 원. 1kg에? 그리고 말린 거는